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같이 어둠을 뚫고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정말 수속인들에게는 성지나 다름이 없는 불온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 다리는 남한강 대교가 되겠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때는 눈발이 날려가지고 과연 오늘 탐색할 수 있을까 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눈발이 말끔히 가시고 점차 밝아오는 그러한 그 날씨 때문에 오늘 탐색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는데요. 청주에서 우리 같이 동행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정본수석 TV 구독자님이신 우리 조상길님 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매일 그 영상 통해서 간접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오늘 이렇게 잉꼬 부부를 만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니 좋습니다. 늘 이렇게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탐색을 다니시나요? 예, 저희는 그타 밴드에서도 네. 그 짝꿍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네. 그 매년 예. 같은 시간 뭐 여러 장소에서 한결같이 저희 짝꿍하고 같이 탐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지금 추위가 상당히 그 강추인데요. 두 분의 부부애로 인해서 그리고 또 뜨거운 또 탐색 열정으로 아마 이 모든 돌밭을 다 녹이고도 남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예. 벌써 완전 무장을 다 하셨네요. 예. 완벽합니다. 수경다라까지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탐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좋은 명상 한점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드디어 완전 무장을 갖추고 돌밭을 향해서 수경다라를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길님. 우리 조상길님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점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달마가 아주 멋지게 들어갔네요, 그죠? 자, 아마 처음 시작이 참 좋기 때문에 끝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마른 돌밭에서 꼼꼼하게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조상길님은 자 벌써 이제 강물 속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벌써 우리 조상길님이 물속에 들어간 지한 5분여 만에 벌써 한 건을 한것 같습니다. 자, 거기 햇빛을 등지고 한번 놔보세요. 아니, 나 안경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문양은 잘 이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독자님 보여드리려고? 네네네. 좋습니다. 예. 자, 예. 얼굴을 사, 들고요. 아. 어떻게 초반에 예. 참 조짐이 좋더니, 예. 역시 물탐의 왕이십니다. 네. 이야, 우리 구독자 조상길님, 드디어 몇 시간 만에 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물속에서 봤을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때는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뒷모습. 오케이, 뒤. 다시 뒤. 아, 좋습니다. 아. 자, 여러분. 오늘 불온에서 즐거운 우리가 탐색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조상길님의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한켠에 이렇게 아담하게 조그맣게 미니 석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상합니다. 자, 지금 물을 치우고 계시는데 바로 이 돌이 아까 돌밭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한번 감상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돌의 주인이신 우리 조상길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는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네. 이게 그 제가
개인적으로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피카소 추상화를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새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무희가 우리 고전무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수님들 많이 네네네네네. 계시는데 아, 제가 보기에도, 치마 입고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코로나라든가 어려운 경제 한파가 물러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마 그 살풀이 춤을 신축년을 맞이해서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자, 여기 또 물을 한번 쳐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바위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걸로 보이나요? 그렇게 감상하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렇게 향나무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분재, 그 현혜형 분재로 예. 이렇게 또 보이네요. 예. 물론 물을 쳐도 좋은데, 아까 물을 치기 전에 예. 그 모습도 참 좋아 보여요. 예. 네. 자, 그다음에는 대단한 무령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양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또 귀여운 강아지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예, 네, 그래서, 대작이죠. 저 일명, 우리가 집사람이 지금 별명이 있는데요. 예. 이름이 독실이에요. 아, 제가 이물잘안 칩니다. 물을 치니까는, 색감이 아주 진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조석이라고 오해받을까봐 아예 물을 안 쳤어요. 이거 재밌는 애네요. 재미있습니다. 글쎄, 멀리서 보니까는 역시 또춤 사이로도 보이고, 위에 고추잠자리가 살포시 내려앉는 모습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이제 조상길님이 또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저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모님, 성모 마리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돌입니다. 이게 지금 옥석인데요. 이게 굉장히 귀한 돌입니다. 네, 이게 원래 향산에서 나오는 향산 옥석이라는 돌이에요. 지금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속질이 좋고 굉장히 깔끔하죠. 네. 어떤 얼굴형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추상성을 더해가지고 이돌 귀한 돌이에요. 저는 제일 위에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아마 그 호피 같은데, 호피석 맞죠? 예, 호피석입니다. 자, 물을 한번 쳐주시죠.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40에서 50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의 호피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에. 이런 돌로 하셨네요. 토상이 큰 아주 그 사유석으로 보시,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높이를 낮춰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돌이 바로 우리 조상길님 사모님이 하셨답니다. 쫑긋한 토끼, 까만 눈망울, 그리고 뭔가 풀을 뜯어먹고 오물오물하는 듯한 모습의 토끼. 저기 꼬리까지 보여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구두도 참 좋으네요. 그래서, 정말 문양석으로는 수작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물을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이건 치지 않으시면 될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목을 저 같으면은, 모정이라고 붙여보고 싶네요. 배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새로운 탄생을 품고 있는 자애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저는 감상하고자 합니다. 정말 모함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거기에 석영의 그 이질석 이렇게 위에 덮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문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돌이 아주 좋은 돌인데요. 이 돌은 하나의 까만 오성류에 이렇게 역시나 또 이지석으로 다 해서 이렇게 문양이 붙었는데요. 긴 꼬리를 달고 있는 뭐 새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엎드려서 눈치 보듯이 그 새를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이렇게 정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문양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유정하다. 그래서 문양으로서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봅니다. 모함 자체가 또 까만 오성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나왔습니다. 네, 눈이며 코며 입이며 이 사람의 행복이 아주 멋지게 나왔네요. 글쎄요, 동네 터주 때감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끝밖에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는 아마 우리 조상재 사장님에게 거의 대드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작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2부로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동양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관통석이다, 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근엄하신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만사형통의 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가 아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돌이 참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호피 유명한 무주에서 취석을 했답니다. 네. 빵도 참 좋아요. 사실 돌의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돌이 형성되기까지가 150억 년, 그리고 다시 그 돌이 이렇게 모래알갱이로 변하는데 150억 년, 도합 300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투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자연의 신묘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무한한 석복 누리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끝으로 우리 조상길 사장님과 같이 즐거운 탐석 여행이었고요.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조상길님, 감사하고요. 정말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 저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다음에 네,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 네. 수고하셨습니다.